정용화 교수. 근데 윤석열은 정말 김건희 씨 과거를 전혀 모르고 결혼했을까? 나는 솔직히 말해 딱 보고 한 번에 알았다. 검찰총장 후보 시절 잠깐 얼굴 비쳤을 때 화류계 임을 짐작했다. 어떻게 아냐고. 여자들은 딱 보면 아는 게 있다. 살아온 삶은 얼굴이나 풍기는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. 특히 직관이 발달한 여자라면 그냥 보면 느낌이 온다. 정말로 모르고 만났다면 윤석열도 충격이 참 크겠다.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. 만약 대선 후보 안 나오고 조용히 검찰총장에서 사퇴했으면 그랬겠지.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산다고. 반드시 인과응보는 있다. 반드시 인과응보는 있다. 윤석열과 김건희의 업보다. 우리도 살면서 꼭 명심해야 한다.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다. 정직하고 착하게 살자. 정용화 교수.